그저 신축년이었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인 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따라드시고 갑인생인 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기해생인 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원님과 하해받으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현금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은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구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시어머니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언제? 3, 4년 전? 그럼 이 말이 맞네. 시어머니 주력으로 해서 상문이 따르는 형국이에요 지금. 네. 흔히 말해 초상난다 그러잖아요. 상문이라는 게 가장 안 좋은 기운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면은 남편의 주력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올해 이상하게 자리가 떠야 되는 기점이에요. 지금 남편분이 일은 하세요? 근데 이 일을 좀 바꿔볼까 옮겨볼까 이직을 해볼까 이런 말을 하네요. 아예? 뭐 승진을 해야 된다거나 뭐해거나 아예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저는 남편분이 자리를 떠야 되는 기점이라 그러거든요. 일적으로 이해되세요? 아니요.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 아니면 멀리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아니요. 지금 일을 하는 곳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남편분이 무슨 일 하세요? 일용직인데 막노동. 근데 그 현장을 좀 옮겨야 되거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직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자리를 떠야 되는 기점인데 이상하게 이 상문의 바람이 아직 남편분한테 머물고 있다 보니 남편분이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되거나 힘든 자리로 가게 된다 그래요. 근데 올해 원래 겨울 때는 그런 직종이 조금 일이 없지 않나요? 아 작년 겨울에 다른데 지금 타지방에 있다가 올해 이번 달 말에 다시 오거든요. 부산으로. 그죠? 이직이죠. 근데 남편분이 겨울 들어가면서 올해 겨울 들어가면서 한 번도 옮김의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고되거나 힘든 자리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번 겨울만 좀 넘기고 나면 그래도 남편분이 조금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해가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한테 이 머물러 있는 상문이 어찌 보면 여지껏 조금 남편분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은 해결이 되는 해가 올해 겨울 지나면서 조금은 해결이 되는 기점일 거라 그래요. 근데 여지껏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 자로 해서 상문이 따라들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기운이 내 남편한테 머물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분도 이 그늘막이 생기다 보니 따사로운 햇빛을 못 받았던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문의 바람이 이제는 3, 4년, 5년째 들어가면서 걷어질 터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슬하의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원래 점지가 됐던 건 셋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과거가 있을 수가 있으니 어찌 보면 자손 하나는 내가 가슴에 묻어야 되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첫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어찌 보면 올해 조금 몸수가 사나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조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지금 몸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연말께 들어가면서 내가 몸이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잔병치레 병원에 조금은 응급실을 갈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은 아프고 넘어갈 수전이니 선생님이 쌈짓돈 조금만 준비해 놓으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응급실이나 그런 데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내 쌈짓돈 한 돈 100 정도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래도 크게 힘들 고비수는 없겠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 가중에 성주의 자리가 떠 있다 그래요. 지금 집 있으시죠? 사시는 집. 그게 혹시 실례지만 자가예요? 아니면 전세예요? 월세예요? 자가요? 그 집 팔 생각 없어요? 근데 저희 명의로 된 게 아닌데. 그러면 시부모님으로 돼요. 시부모님? 이사 못 가요? 이사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집 팔 수 있죠? 네. 팔라 치면? 네. 좀 파세요. 이사를 좀 가세요. 왜냐하면 그 집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4년? 4년? 그 집 들어가고 나서 재수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집들어가고나서경제적으로내가집안살림이좀나아졌다소리가안나와요죄에나가기바빠요좀모으신거있어요그집에서없어성주가떠서그래요이성주가뭐냐집에있는신이성주예요이성주가바로서야집안에서곡식이늘어요곡간이차요식구가늘어요좋은일이생겨요아픈사람도몸이나아요근데이상하게이집은성주가떠있기때문에들어가시고나서크게좋은수전이없었다그래요그러기때문에되도록이면은올해이사방해를좀봐서선생님한테좋은곳으로내남편한테좋은곳으로내자손들한테좋은곳으로좀옮겨서선생님말에성주가좀바로쓴곳으로옮겨서선생님이조금은경제적으로도나아지고집안에화목이좀들게끔만드셨으면좋겠다그래요왜냐하면선생님도이집에들어가고나서크게힘이없어요좀활기가돋아야되는데이상한게그게좀없을거예요근데선생님도내사주팔자가막남들처럼평탄한사주팔자는아니에요그렇다보니항시내손에일이있어야되는사람이에요일하세요왜안해그죠근데애기이제조금바로섰으니까좀나가볼생각은없어요있어좀나가려고했는데코로나가그러니까근데선생님도이제좀밖으로나가야돼요왜냐선생님이밖에나가서큰돈을벌면좋겠지만큰돈은못벌어요근데다만나가면서활기는찾을거예요선생님도오히려집에있으면오히려아픈사람그러기때문에좀밖으로나가세요흔히말해내가그냥운동한다산보간다생각하고밖에나가서소일거리라도하다보면선생님이훨씬더활기가돋고그러다보면자손들한테도조금은더이로운기운이따를거라그래요근데두자손다크게봤을때뭐아픈자손이있다뭐병고액이있다이소리가크게나오지는않아요근데둘째는지금뭐예요그냥어린애기다섯살다섯살근데애가조금느리지않아요뭐못느끼셨어요아니검사받아도그런얘기는안하시던데애가조금느려요그느리다는게뭐말이느려요뭐가느려요이게아니라아이가뭔가인지를했을때이거를이해를하는게조금느릴수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아이는교육을어떻게시켜야되냐면한번보여주고나서너이거할수있지이게아니라한번보여주고두번보여주고세번일러줘야이해를하는아이예요그렇기때문에엄마가조금은시간을길게잡고흔히말해지금5살이면은뭐예를들어서구구단외울때다그러면은뭐아한번알려주면다른애들다하던데넌왜안돼이게아니라2단부터9단까지한번에가르치는게아니라2단한두번알려주고3단알려주고4단알려주고이런식으로차근차근가르쳐야되는아이예요그래놓고나면아이도크게고락없이이제5살이면은곧학교들어가잖아요초등학교들어갈때에도크게뒤처지지는않을것같아요왜냐면이런거를그시기에좀빨리빨리캐치를해서알려줘야되거든요그래야지내가나중에담임한테부탁을할때에도요즘교육체계가많이바뀌었잖아요옛날처럼못따라온다고도구가는시대가아니잖아요담임한테엄마가아우리애는조금이해가조금느릴수가있어요그래서선생님뭐귀찮으시더라도한두번만더일러주세요이런식으로아이의교육을해나갈수가있잖아요그런식으로조금만해놓고나시면은크게문제될거는없어보이세요뭐가궁금해서오셨어요신경하나가아프거든요그거는말이안나와왜냐선생님은출가외인이잖아요근데친정어머니를조금볼라치면친정어머니가몇년생이세요 50? 55년 67세양띠네아픈게지금요근래아픈게아닌데 네, 네원래64세때명이다했다그래요지금으로부터한 2, 3년전에어머니가병원신세진적없으세요그죠원래그때가셨어야돼근데요즘에현대의학이하도발달을한지라이게내명을제대로사시는분이없어요다길게사세요근데어머니가왜이가슴쪽이새까맣죠어머어디가아파요그렇게턱도드라진건아닌데그냥다아프대요
흡연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가슴 쪽이 새까맣게 보이거든요, 엄마가. 선생님 말에 이럴 때에는 혈액의 염증이 높을 수도 있고요. 제 경우를 봤을 때. 혈액의 염증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머니가 소화기계통이라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 이런 혈액 질환 이런 게 조금 있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정확한 병명이 나온 건 없죠. 4년 전에 심장이 막혔대가지고 그때 병원 신세 한번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괜찮은 거. 근데 그게 시커멓게 아픔이 보이는 거죠, 제가. 근데 원래는 그때 가셨어야 돼요. 그때가 64세 때쯤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원래는 그때 가셨어야 되는데 병원이 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제 명대로 안 사신다니까, 더 길게 사신다니까. 그럼 지금은? 근데 지금도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혈액의 염증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흔히 말해 내가 괜히 큰 병명은 없어도 많이 몸이 고란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뭔가 아프다고 해도 크게 상문이 끼거나 뭐하거나 또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골고리 80까지는 가실 것 같아. 오히려 더 길게 가. 근데 오히려 건강은 선생님부터 챙겨요. 오히려 선생님이 더 건강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병명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몸에 활기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빨리 일자리 잡으세요. 아르바이트라도 좀 나가세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엄마가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선생님부터 신경 쓰세요. 엄마는 아까 그랬잖아. 아프다 아프다 해도 명은 기세요. 그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랬지, 원래 가셨으면 벌써 가셨어야 된다고. 그때 가슴 심혈관 질환 오셨던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선생님부터 걱정하시고 아들부터 챙기고. 네,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근차근.